된장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래. 하여 최상궁과 한상궁이 장금이와 금영이를 데리고 나갈 것이니 당분간 너희들이 비번 없이 일을 해야겠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장금이는 그런 거 되게 잘 알아냅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마마님, 어디를 먼저 가시는 겁니까? 매주를 대는 청룡사로 갈 것이나 잠시 먼저 들러 확인해 볼 것이 있다. 예. 혹 소금도 오교모 제조대감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만. 하면 궁에 들어오는 소금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되었느냐? 수락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박부겸 나리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데. 하면 수락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실은 오교모 제조대감께서 급히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시어 수락관이 아닌 다른 궁에 들어가는 것은 최상품과 중품이 섞였다. 아무리 그래도 궁에 드리는 것으로 그런 장난을 치시면 어쩌십니까? 큰 자금을 만들기에는 소금만한 것이 없다. 이곳이 소금을 떼는 곳이죠? 예. 저는 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잠시 소금을 보았으면 하는데. 아, 예. 이리 오시죠. 이것이 옵니다. 이것이 궁에 들어가는 최상품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이고, 눈 돌리지 말고 가. 아이고. 어? 쟁금아이. 어? 아저씨. 아이고. 아이 그래서 네가 날 살리려고 마비까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나 이 송아지를 가지고 왔다. 송아지요? 그래. 이건 송아가루로 만든 거라 아주 귀한 건데 내가 너한테 크게 인심 한번 썼다. 아예 근데 저는 술은 좀... 아유 아니야. 그래도 이건 달라. 이건 진시황이 불로 장생약 중에 하나로 먹었다는 거야. 더군다나 꽃가루라 그런지 발효가 잘 돼서 아주 술맛이 좋단다 너. 예. 얼굴이 이제 많이 피었다. 근데 어딜 가는 길이냐? 아 예. 저, 실은 궁의 장맛이 변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장맛? 아니 장맛이 변하다니. 아니 장맛이 변하면 나라에 큰 병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한상궁 마마님이랑 그 연유를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연유? 아유 그래 그럼 얼른 가봐. 예, 실은 저희가 배를 타야 해서요. 아유 얼른 가세요 마마님이. 어서 가십시오. 어, 가라 장금아. 어. 중요한 일이 생겼네. 뭔 소리야? 중요한 일이라니? 내 목숨을 살려준 장금이를 도와주는 일. 아니 뭔 소리야? 더구나 이 나라 제1의 숙수로서 또 한 가지 공을 세워야 할 일이 생겼구만. 아 뭔 소리냐니까. 어? 아유 송아주 안 줬네. 아이고 참.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매주라는 게 이렇게 잘 떠야 되는데. 아 궁에 들어간 것은 예년보다 더 잘 떴다고 해요. 우리끼리 자화자찬도 하였습니다. 예년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물론입니다. 올해는 콩도 풍년이어서 질이 좋았고 통풍이나 온도 다 좋았습니다. 허면 어찌 된 것일까요? 허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는구나. 허긴 그렇지 내가 궁에 들어온 이후로 매년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쁜 걸 보낼 스님이 아니시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는 길에 한 군데 더 갈 곳이 있다. 어디요? 야 이놈! 잘못하였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급하여. 시간 안에 못 만들면 안 입으면 그만이지. 네 이놈! 나가 이러봐.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시죠 아버님.
아버지! 대체 무엇 때문에 야단을 맞으십니까? 조선 유약을 잘못 만들어 그렇습니다. 조선 유약이라뇨? 솔가루하고 콩깍지째하고 좋은 약토를 혼합하여 앙금을 낸 천연 잿물인데 이것을 발라 구워야 숨을 쉬는 항아리가 됩니다. 헌데요? 두 달 이상 삭혀서 앙금을 내렸어야 하는데 관에서 워낙 독촉을 하는지라 두 달이 채 안 된 것을 아버님께 올렸다가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실은 지난번에 관에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곤장을 맞으셨습니다. 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그냥 관에 들어가는 것도 아버님께서 직접 다 하신답니까? 그럼요. 그냥 시골 촌부가 사러 온 것도 직접 다 하시는데요. 마마님, 혹 항아리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알아보신다면서요. 보고도 모르겠느냐. 저런 분이 어찌 잘못된 것을 궁에 보내시겠느냐. 아무래도 항아리와 매주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큰일이다. 연유를 알아내지 못하면 분명 정상군 마마님께서 고초를 당하실 것인데. 금영아, 이것은 콩이 모자라 보리를 섞었다는데 아주 맛이 좋구나. 내년부터는 궁에서도 이렇게 해보자고 해야겠다. 마마님,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궁의 장마식을 이댄 것이 소금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왜? 저기 창고에 여기 된장을 만드는 소금이 있는데 큰아버지 댁의 소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어?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란 말이냐? 잘 빠지는데요? 그래? 그렇게 쥐어보시면 좋은 소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쥐었다 펴서 손에 남는 게 없이 다 내려가면 좋은 소금이다. 또 매달갱이 입에 넣어서 짠맛 뒤에 단맛이 나면은 여름 소금이라 이 역시 좋은 소금이다. 수락한 소금은 별 문제가 없구나. 마마님, 그럼 병가방과 생가방의 소금은 좀 나쁜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지난번 떡가루를 만들 때요. 소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손에서 잘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니 단맛은 안 나고 짠맛만 났습니다. 마마님, 얘는 소금도 몰래 훔쳐먹습니다. 내가 언제? 꿀에 깨소금 간장까지도 훔쳐먹잖아. 장맛이 그렇게 된 것은 폐위 대신 중전마마 실시 때문일세. 자네도 알지 않는가 치마바위의 전설을. 허니 장독의 여인의 소복을 둘러주고는 거기서 한을 풀어줘야 하네. 전기 누설을 하는 자네의 목숨은 끝이니 그것도 명심하게. 마마귀신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장맛을 정한 선물처럼 깨끗한 가운데 바꿔주시옵소서. 왔구나. 왔어. 왔다.
왔어. 영명하신 산신령님, 영명하신 귀신마마님. 이 밤중에 뭐 하는 짓이냐? 귀신이면은 물러가고 사람이면은. 사람이요?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당장 이놈을 끌고 가거라. 예! 나으리! 나으리! 아유, 나으리! 나으리! 하가리가 죽을까봐 싸준 겁니다요. 나으리! 아유, 나으리! 나으리! 사무정장!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살아있게 말해주십시오. 저자가 대령숙수 별사옹이 맞습니까? 예, 그러하오만. 무슨 일입니까? 좀 전에 장고에 있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뭐요? 장고요? 본인 말로는 장맛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만. 장금한테 들었습니다. 장맛이 변했다고요. 이런 사람을 봤나? 마님, 저를 살려준 장금이를 돕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님은 더 많이 돕고요. 나으리, 이래라 제게 숙수로서 궁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됐네. 아무리 그렇다 하나 궁을 침탈한 지 죽어 마땅하니 법도대로 처리하십시오. 상원장감,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차라리 절 죽으라고 하십시오. 용서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 죄를 낱낱이 다 고여내 보이겠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나으리. 실이 없어 저지른 일이나 뜻에 불경함은 없소이다. 겁이나 좀 주고 돌려보내시지요. 좀 전엔 무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유, 무례라십시오. 당찬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나으리께서는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진정 선아인의 아버지 되십니까? 아이고, 그러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는데 장금이의 똑똑하고 영특함이 꼭지 애비를 닮았다고. 너무 안 닮아 묻는 겁니다. 실은 저하고는 마음씨만 조금 닮고 지 애미의 이쁜 것만 쏙 빼닮았습니다. 근데 나으리께서는 장금이를 어찌하셨습니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닌 몇 번씩이나? 장독도 된장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다. 아까 노인네가 만드는 것을 보았지? 예. 자연황토의 솔가루나 콩깍지째 약토 모두 몸에 좋은 것만 쓰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발라 높은 불에 구워야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통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항아리도 숨을 쉬는 것이고요. 그렇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예서 자고 내일 일찍 배를 타자. 예. 여각을 찾아보자. 장제를 지내나 본데요? 헌데 이상하구나. 예, 마마님. 헌데 이 마을은 집집의 장독을 다 왜 여기다 모아놨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6월 10일 됐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 예. 오늘 밤 묵어가려 하는데 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장제를 지내는 날인가 본데 왜 이 마을은 장독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는 거죠? 아, 그거요? 거기가 제일 장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그 나무 아래다가 장독을 놓고 재를 올리면은 그 맛이 아주 일품이죠. 그래서 그토가 이게 선왕당이 되었고요. 아, 왜 그 1년 장이 잘 돼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곳에서만 잘 되는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꼭 거기만은 아니에요. 한참 판때게도 이 장이 잘 되는데 그 집은 양반집이라 장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고 그 뒷집에 쌍정네도 잘 되는데 그 집은 몇몇 집에서 갖다 놓습니다. 그곳은 왜요? 그야 잘은 모르죠. 근데 그 다른 집에 두면 맛이 그냥 그런데 그 세 곳에 두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 맛도 비슷하고요. 그새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궁에 들어가는 매주와 장독을 옮겨왔죠. 예. 두 가지 모두 상품이었나요?
예, 그랬었죠. 매주나 독 모두 질은 아주 좋았습니다. 궁에서 검수를 받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게다. 내가 담글 때 보았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걱정 말아라. 우린 더 훌륭한 장맛을 내는 방법을 알아오지 않았느냐. 하오나, 기존의 된장에 비해 좀 답니다. 하여 막장이나 그냥 먹기에는 아주 훌륭하나 조치를 끓일 때는 좀 저어됩니다. 그건 나도 알아. 허나 그렇게 여러 가지 장을 담가 섞었으면 더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을 게다. 마마님 어떻습니까? 아까 그 집과 흡사하면서도 여기 것이 더 맛이 좋구나. 백성들이 궁보다 더 좋은 물, 더 좋은 미주, 더 좋은 소금을 쓰지 않았을 텐데. 독도 그렇고. 더군다나 꽃가루라 그런지 발효가 잘 돼서 아주 술맛이 좋단다 너. 마마님, 마마님, 혹시 연유는 알아봤는가? 아직 모두들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대체 자네는 뭐라는 사람인가? 이미 중년 마마께 말씀을 아뢰었네. 마마께서 크게 노하시어 장을 다스리지 못하는 수라쌍궁은 필요 없다 하시었네. 그래, 좀 알아봤느냐? 저는 소금이 혹시 문제가 없었나 알아보러 갔었는데 역시 소금은 최상품을 썼습니다. 하면 어쩔 것인가? 당장 내일부터 개복한 새 된장 조치를 올려야 할 것인데. 마마님,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아 아주 맛이 좋은 된장을 구해놓았습니다. 그래? 우선 내일 아침 수라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 그러게. 그리고 정상공, 자네는 중전마마의 뜻을 전했으니 알아서 처신하도록 하고. 그래, 사홍원 제조는 말씀을 하시오. 준천사에서 사산의 화재가 빈번하니 금화사의 병사들을 증원하여 도성의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는 상소이옵니다. 뭐라? 사산의 화재가 빈번하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서 그럴 것이옵니다, 전하. 그래, 허나 불이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항상 위험한 것이니 대비토록 하시오. 예, 전하. 마마, 새로 개시한 장맛이 좋지 않아 그런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심히 송구스럽습니다. 아무려면 장맛 때문이겠느냐? 세간의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장맛이 변하면 나라에 큰 재앙이 생긴다고요. 하여튼 최상궁이 급히 좋은 것을 다시 가져왔답니다. 드셔보시지요. 그래. 그래, 괜찮구나. 하면 예전 것보다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맛은 예전 것이 더 좋았지. 그래도 그만하면 다행이다. 전하께서 맛있게 다 드셨다. 더욱 좋은 것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마님, 마마님, 연유를 찾은 듯합니다. 그래? 어떻게? 무엇이냐? 아니, 뭘 찾았다는 얘기냐? 저, 그게... 마마님, 있습니다! 마마님! 저, 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곳이 창경궁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마마님!